예, 수험생 여러분, 자, 우리 이어서 봅니다. 48페이지 여러분 보시면요. 주택 취득 등 중과세입니다. 우리가 취득세, 우리 지난 시간에 표준세율을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상38, 무동의 815, 유12, 10, 18, 03식입니다. 자, 그죠? 근데 이것은 어떻게 하면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했을 때,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 세율입니다. 자, 요게 길게 돼 있는데요. 요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요, 주택을 유상거래를 취득하는데, 다주택에 대한 겁니다, 이것은. 주택을, 자, 유상거래로 취득했을 때, 유상거래로 취득했을 때, 주택 유상취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인데요, 다주택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다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요거요, 길게 돼 있는 것을 한마디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에 1세대 조정대상 지역 일단 볼까요? 조정대상 지역 외 지역 같으면 외 1세대 자, 요거 3주택이나요, 조정대상 지역 내외 1세대 3주택이나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은요, 세율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이나 조정상 지역 외 1세대 3주택은 세율이 같이 가는데요. 요거는 몇 프로 세율이 정되냐면 8% 세율이 정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보시면 이렇게. 또, 조정상 지역 외 1세대 4주택이나 1세대 4주택,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이요. 요거나 또는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3주택은 세율이 같이 갑니다. 요거 12% 세율이 준대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법인이 주택을 취득했다. 자,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해서는 법인은 조정대상 지역 내든 외든 관계없이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해서는 법인은 조정대상 지역 내든 외든 관계없이 무조건 자, 12%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주택 유상거래로 취득 시 다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인데요. 예, 조정대상 지역 외 지역은 1세대 3주택, 조정상 지역 내는 1세대 2주택은 8%고, 조정상 지역 외 1세대 4주택이나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3주택은 12%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법인은 조정대상 지역 내든 외든 관계없이 12%의 세율이 적용되고요. 근데 요거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건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이 모두 두채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조정대상 지역 외 지역에, 비규제 지역에 주택 하나가 있는데, 요번에 두 번째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내다 그러면 1세대 2주택으로서요, 8%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데 반대로요,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이 있는데 조정상 지역 외 지역에 주택을 취득한다. 자, 그랬을 때 조정대상 지역 외 1세대 2주택은 1에서 3% 표준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가격 6억 원이하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는 복잡하죠? 취득 당시 가격에다가 3분의 2억 원을 곱하고 3을 빼고 여기다가 100분의 1을 곱한, 자, 그거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9억 초과하면 3%고요. 그래서 1에서 3%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 지역, 그러니까 내 주택 하나가 있는데 두 번째 주택이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이다. 자, 그러면 조정대상 지역 외 1세대 2주택이 되기 때문에 중과세하지 않는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요, 이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조정대상 지역 외 지역은 1세대 3주택일 때 8%, 4주택일 때 12%입니다. 자, 이렇게 적용된다는 거. 자, 이 정도, 그런 얘기들이 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시험에서는 이렇게 8%, 12%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원래 시험에서 나온다 그러면 지방세법 11조 1항 7호 남옥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그게 4%거든요. 이 세율에다가, 이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은 2%죠. 취득세와 등록세를 조정하는데 필요한 조정세율인데, 여기다가 중과기준세율에 두배 합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100분의 200, 두배 합한 세율이요. 그러면 4%에다가 중과기준세율 2%에 두 배니까 4%고 합치니까 8% 되죠. 자, 시험은 이런 표현식으로 나옵니다. 12%, 8% 이렇게 나오지 않고요. 자, 나온다 그러면 출제 가능성은 높진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그 다음에 또 조정대상 지역 외 1세대 4주택이나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3주택, 요 12%는 또 어떻게 나오냐면,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러면 지방세법 11조 1항 7호 남옥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이게 4%거든요. 여기다가
중과 기준 세율의 4배, 중과 기준 세율의 4배를 합한 세율로 적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거. 자, 그래서 12%는 역시 똑같습니다. 지방세법 11조 1항 7호 남억의 세율을 표준 세율로 하여 4%죠. 거기다가 중과 기준 세율의 4배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기 48페이지 여러분요. 보조단 일시적 2주택은 읽어보면 결국은 이거예요. 자,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가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을 취득하면 몇 프로로 중과세 한다고 그랬습니까? 8%죠? 8%. 근데, 다만, 종전주택을 팔고 이사가려고 신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그 신주택 취득에 대해서 8%로 중과세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신주택 취득일부터 종전주택을 일반적으로 몇 년 내? 3년 내 처분하겠다는 조건으로. 또 종전주택과 신주택 둘 다 조정상 지역에 있을 때는 이게 1년 내 처분하겠다는 조건으로요. 조건으로 신주택, 그럴 때 신주택을 취득할 때 중과세 하지 않고 표준세율로 적용합니다. 근데 만약에 신주택 취득일부터 종전주택을 요 기간 내 3년 또는 1년 내 처분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처분을 못하면 중과세율로 추징하고, 자, 8% 이런 식으로 추징하고, 중과세율로 추징하고, 또 그 다음에 가산세도 적용됩니다. 자, 그런 얘기가 거기 일시적 2주택이라고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보면 중간에 보니까 좀 상단 쪽에 3년 기간 보이죠? 3년 보입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요거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 밑줄이고요. 또 가로요. 종전주택과 신주택이 모두 조정상 중에 있을 때는 몇 년? 1년. 요 기간 여기만 밑줄을 그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길게 되어 있는 거 읽어보면 하여튼 신주택 취득일부터 종전주택을 일반적으로는 3년 내 또는 둘 다 조정상 중에 있을 때는 1년 내 처분하겠다는 조건으로 신주택을 취득할 때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숫자만 한번 기간을 숫자 기간만 한번 기억하시고요. 일반적으로 3년 내 둘 다 조정상 중에 있을 때는 1년 내 처분해야 한다. 자, 요것만 아시면 되고요. 그럴 땐 중과세지 않는다. 그리고 본문에서 이제 48페이지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그리고 49페이지 동그라미 4번까지 내용은 금방 제가 설명드린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딱 되고요. 자, 그다음에 49페이지 양가로 2번 내용은 양가로 2번 내용은 거기 보조단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요.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았을 때는 12%로 중과세를 합니다. 근데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딱 주택 하나 있는 사람이 자신의 주택을 자신의 배우자라든가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했을 때는 또 그때는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증여로 일반적으로 취득했을 때는 무동립 8.15 비용인 사업자가 증여나 기부받았다 무동립 8 자 2.8% 일반인이 증여나 기부받았다 무동립 8.15 3.5%잖아요. 자, 근데 여기 양가로 2번 내용은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았을 때는 그럴 때는 12% 중과세 한다는 얘기가 쭉 나와 있고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자신의 주택을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증여했을 때는 중과세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거기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양가로 2번. 한번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중요한데 시험에서는 자세하게 이 주택 유상취득 시 다주택에 대한 중과세에 관한 자세한 내용 또 증여받았을 때 중과세 내용을 자세한 내용을 물어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여러분이 한번 알아두시면 됩니다. 안 나온다고는 제가 말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 세대 기준 뭐 이런 것 까지 우리가 이런 건 실무적으로 중요하니까 참고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요 실생활에서 도움이 되니까 한번 읽어보시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50페이지 넘어가시면 주택수 산정 방법도요 길게 나와 있는데 결국 결론은 이거예요. 조합원 입주권이라든가 주택 분양권이라든가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 계산에 어떻게 하냐 포함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래 취득세에서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취득할 때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다만 1세대가 몇 주택을 갖고 있냐 그럴 때 주택수 계산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 내 분양권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또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으로 중과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계산에 포함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원래 여러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피스텔 같은 것은 참고적으로요 원래 오피스텔은 취득할 때 4% 취득세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4% 일반 상가
4%처럼 봐가지고 4%예요. 자, 근데 다만 주택 수계산할 때 주거용 오피셀은 주택 수계산할 때는 포함한다는 거. 자, 요 정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동그라미 5번 내용은 뭐 이런 것들은 또 쭉 보면은 이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들이 쭉 나와요. 자, 실생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험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낮으니까 참고적으로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런 거요. 알아두면 좋은 게 51페이지 시우번 같은 것을 보면 시우번 같은 것을 보시면 상속받은 주택 있잖아요. 내가 주택을 상속받았어. 그래서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5년 동안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줍니다. 자, 내가 투기 목적도 없는데 억울하잖아요. 자, 그래서 상속받은 주택은 5년 동안은 주택수에 제외하고요. 5년이 지나면 이제 그때는 주택수에 포함시킵니다. 뭐 그런 것들 한번 참고적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줄긋거나 뭐 그러진 않고 그냥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2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제6절 납세 절차. 별표 3개죠. 자, 그래서 이 납세 절차는 뭐 단골로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납세 절차는 시험에 뭐 독립화 문제든 종합 문제든 단골로 나오고요. 32회 시험에서도 종합 문제 속에서 취득세 문제 두 문제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문제 종합 문제에 나왔는데 거기서 정답 지문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6절에 별표실 3개 하시고 보겠습니다. 먼저 납세 절차요. 우리 거기 제6절 납세절차 보면 기출 표시에서 31회까지만 되어 있고 32회가 안 나왔는데 32회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납세 절차를 보시면 납세지요, 여러분. 자, 지방세는 납세지가 그 지자체로 돈이 가야 되니까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특히 부동산 취득했을 때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그리고 주소지 아니라는 걸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요. 양가로 1번 납세지, 취득세 납세지는 다음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여기 밑줄이요.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냐는 경우에는 취득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밑줄짝이요. 납세지 불분명할 때는 취득 물건 소재지다. 자, 요거 밑줄입니다. 그런데 이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라는 것이 요게 부동산 같은 것은 잘 해당되지 않고 요 예규가 납세지 불분명한 경우에 그 예규가 리스회사에서 차량 같은 거 전국적으로 리스회사 지점이 있었을 때 요거 어디를 납세지로 할 것이냐 그럴 때 이제 그 물건 납세지 불분명하면 그 차량 취득한 그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뭐 요런 것에 대한 예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납세지 불명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그 예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규가 예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리스 차량과 관련한 그것에 대한 예규만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납세지 불분명하다 취득세에서 취득 물건 소재지다 이렇게 알고 그냥 외우시고 가시는 것이 속 편합니다. 밑줄짝이고요. 그 다음에 표에서 부동산 취득했을 때 부동산 소재지 밑줄짝입니다. 자, 바꾸면 뭐 뻔하죠. 취득세 납세지는 취득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또 취득하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다 이렇게 바꿉니다. 아니고 주소지 아니고 그 지자체로 돈이 가야 되니까 부동산 소재지라는 거 밑줄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다만 거기 뭐 광어권, 광부소재지, 어업권, 그 어장소재지 이런 것들을 보시고요. 거기 회원권 있죠. 골프회원권 같은 회원권은 그 시설 소재지예요. 골프회원권 취득했다 골프장 소재지, 승마회원권 취득하면 승마장 소재지 이렇게 회원권은 시설 소재지라는 거 이런 거 눈여겨 한번 보고 가시고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부동산 취득했을 때 부동산 소재지라는 걸 꼭 주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을 보시면 그 전에 그 보조단을 보니까 보조단을 보니까 매각 통보가 나오죠. 자, 여러분, 요 매각 통보라는 걸 보면, 자,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자는 과세 대상 물건을 매각하면 매각일로부터 밑줄입니다. 30일 이내 밑줄이요. 그 소재지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매각 통보, 어떤 자들이 매각 통보하게 되어 있냐? 지자체장에게 국가나 지자체 또는 투자기관 등이 그렇습니다. 매각하면 매각일로부터 며칠이요? 30일 내요. 취득세요. 취득세 예전에는 어떤 때는 30일, 어떤 때는 60일이었는데 이게 30일로 60일로 다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국민들 헷갈리지 말라고 다 60일로 통일했어요. 딱 하나 안 바뀐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이게 이제 60일로 다 통일이 되는데 취득세는 요것만 안 바뀌었습니다. 자, 국가나 지자체는 헷갈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30일이고 나머지는 다 60일입니다. 취득세 며칠 나왔다. 무조건 며칠이요? 60일이요. 근데 요것만 30일입니다. 쫙 밑줄 그어놓고 별표시 하시고요. 바꿔서 나왔겠죠? 특이하니까. 자, 그래서 제가 요것만 30일이라고 강조했었는데 시험에 30일에 시험 때 나왔어요. 요거 60일로 바꿔서 나왔었는데 자, 요거
여러분 30일이라는 걸 꼭 주의합니다. 그래서 밑줄 이거 국가지자체 등이 매각했을 때 매각 통보 30일, 요구만 30일, 나머지는 취득세에서 며칠 나왔다? 다 60일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 신고납부를 한번 보는데요. 신고납부를 보는데 거기 보조단에 보니까요. 대위자 신고납부 있죠? 이것도 2021년도에 신설된 규정이니까 꼭 주의해서 알아둡니다. 그래서 매각 통보 30일 별표시, 대위자 신고납부 이것도 별표시하고 꼭 알아둡니다. 자,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대위 등기를 하고자 하는 채권자는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를 대위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는 것 쫙 밑줄이고 포인트는 있다.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바꾸면 없다고 바꾸겠죠? 하여튼 있다는 거. 그리고 지자체 상은 대위자의 신고 납부가 있는 경우에 납세 문제에 접수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그러니까 즉시 통보. 거기에 여러분들이 별표시를 또 하시고요. 이거 바꾸면은 뭐 60일 내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바꾸겠죠? 아니고 즉시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자, 쫙 밑줄이고 그다음에 포인트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다는 거. 또 지자체 상은 이것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거. 자, 요거 꼭 여러분들이 포인트에 별표시 해놓고 알아둡니다. 자, 여러분요. 어떤 수강생분이, 아니, 채권자가요, 돈 받을 게 있는 사람이, 아니, 채무자의 세금까지 대신 내줍니까? 이런 게 있는데, 자, 왜 여러분 취득세를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권자가 신고 납부하겠습니까? 아이고, 얘가 이거 채무자가 팔아버릴까봐, 이거, 자, 얘 명의로 취득세 신고 납부해서 등기한 다음에 바로 그냥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꼭 알아둡니다. 작년에 신설된 규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으로 다시 오셔가지고 양가로 2번 신고 납부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취득세는 그 취득한 날을 밑줄이고요. 예,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의 경우에는 허가받기 전에 거래된 걸 완납한 경우에는 허가일이나 허가구역 지정 해제가 있었으면 축소일부터 60일 내 밑줄이요. 자, 취득세 신고 납부합니다.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 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는 여러분이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토지거래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에 따른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요. 자, 만약에 허가일 전에 대금이 청산이 됐다. 자, 대금이 완납이 됐다 그러면 허가일 전에 대금이 완납이 된 경우에 취득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느냐는 건데 이 허가일로부터 보세요. 허가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 내. 허가일로부터 60일 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은 이렇게 허가일로부터 60일입니다. 근데 시험에서 바꾸면 뻔하죠? 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한다? 아닙니다. 대금 완납일부터 아니고 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하고 헷갈리라고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신고 납부한다? 이렇게 바꿉니다. 아닙니다. 이거. 자, 그래서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아니라는 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하고 헷갈리면 안 되고 취득세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했을 때 허가일 전에 대금이 완납이 됐다 그러면 허가일로부터 60일 꼭 여러분들이 알아둡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허가일로부터 60일 자 이렇게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이제 제외가 되고요. 그 동그라미 2번에 나오죠. 상속에 의한 경우 봅니다. 납세자가 국내 주소를 둔 경우요. 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밑줄입니다. 몇 개월이에요? 6개월입니다. 자, 실종 선고는 실종 선고에 속하는 달 말일부터 각각 6개월 밑줄입니다. 그래서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에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걸 꼭 알아둡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요거 시험에도 이미 바꿔서 나왔지만 숫자만 보면 하수예요. 항상 숫자 바로 앞에 있는 것까지 같이 봐야죠. 4월 10일이 만약에 상속 개시일이다 그러면 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10월 10일 요거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요거 6개월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월로 하니까 그 달의 말일입니다.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월로 하니까 항상 그 달의 말일입니다. 10월 31일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취득세 신고 기한 정확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니은번 보시면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밑줄 몇 개월이요? 9개월 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자, 상속 등기는 상속인 전원에 대해서 전원 명의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그 사람이 들어와서 도장을 찍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더 줍니다. 몇 개월 내? 9개월 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봅니다. 우리 교재 여러분 그 60일에서 아까 그 취득세 양가로 이번 신고 납부에서 거기 세 번 일반적인 신고 60일 이내에서 그 60일에다가 여러분요 60일에다 돼지꼬리 땡냐에서요 돼지꼬리 땡냐에서 증여 포함 이렇게 써놓으세요. 증여로 인한 취득도 상속은 제외하고 증여로 인한 취득도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 60일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상속 취득했을 때는 9개월이고 자, 6개월이요. 상속계에 속한 달 말일로부터 6개월이고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주소를 둔 자가 있으면 9개월이고요.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60일입니다. 요거 주의하시고요. 53페이지 동그라미 3번입니다. 법정 신고 기한 내 등기 등록하려는 경우 법정 신고 기한 내라도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거기 밑줄이죠. 등기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여러분,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부동산 등기할 때 과세 주체, 취득세 등록면허세 과세 주체는 지방 자치단체예요. 근데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관서, 등기 관서는 등기소입니다. 그러니까 달라요. 지자체하고 등기소하고. 그럴 때 우리가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 지금까지 봤던 신고 납부 기간 내에서요.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그럴 때 지자체 취득세를 내고 영수증 첨부해서 등기소에 와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안 내고 오면 등기소에서 등기 신청 안 받아주잖아요. 자, 그러니까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 취득세는 언제까지?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시험에서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내 취득세 신고 납부한다. X입니다.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입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추가 신고 납부요. 자, 이건 작년에 이제 여기서 나왔던 건데 동그라미 1번을 보면요. 비과세 감면 배제 납부 방법. 자, 취득세를 처음에는요. 비과세 과세 면적 경감 받았어요. 그랬다가 취득한 후에 이것이 취득세 부과 대상 추징 대상이 됐을 때는 요 세 번째 줄 여기부터 밑줄입니다.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밑줄이고 동그라미 기억번이요. 자, 그다음에 해당 과세 표준에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 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 공제해주겠죠? 그럴 때 거기 가로 밑줄입니다. 가산세 제외 밑줄이고 동그라미 미음번이요. 항상 우리 세법에서는 포함 제외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가산세 제외한 금액을 공제하고요. 자, 그리고 신고 납부해야 한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D급번입니다. 보통 징수해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그러면 60일 가산세 제외 신고 납부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취득세 추가 신고 납부요. 동그라미 2번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된 경우요.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 물건이 중과 세율 정 대상이 됐을 때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표준 세율 대상이었다가 나중에 취득하고 나서 중과 대상이 됐다. 그럼 거기 밑줄입니다. 중과 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이내 밑줄이요. 작년에 이거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랬는데 틀렸습니다. 중과 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이내예요. 밑줄이고 동그라미 기억번. 자, 표준세율로 처음 세금 낸 거 빼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해줄 때, 자, 가산세 제외 밑줄이고 동그라미, 자, 니은번입니다. 작년에 이거 가산세 포함으로 바꿔서 놨어요. 자, 가산세 제외한 금액. 항상 포함 제외는 꼭 확인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D급번입니다. 보통 징수해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그럼 취득세는 취득 후, 자, 중과 대상이 되거나 과세 추징 대상이 되거나 이랬을 때는 그 며칠이요? 60일. 자, 그리고 가산세 제외 신고 납부 이 세 개 포인트를 여러분 꼭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자, 설명 다 드렸고 총정리 거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 다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어디로 가시냐면 그래서 추가 거기 53페이지 종합정리 납세 절차 종합정리 여기에 별표시를 여러분들이 해놓고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별표시 해놓고 54페이지 여러분요 보통 징수 여기로 갑니다. 자, 보통 징수 보시면
재산, 우리가 취득세 신고납부 원칙인데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산세가 적용되겠죠. 그럼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합해가지고 납세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보겠습니다.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계 지방세 기본법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해서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 합해가지고 납세 고지서 발부하니까 보통 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원칙 신고납부인데 가산세부터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됩니다. 어떤 때 가산세가 적용되느냐? 동그라미 양가로 1번이요. 취득세 납세자가 지금까지 봤던 신고납부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때. 자, 동그라미 그리고 양가로 2번은요. 양가로 2번은 어떤 거냐면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3조 규정에 따라 신고하고 5조에 따라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에 그 사실상 취득가격이 만약에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의해서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라서 확인된 금액보다 적을 때요. 그 사실상 취득가격이 확인된 금액, 이런 것에 의해서 확인된 금액보다 다 적죠? 더 적을 때는 무엇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이때는 확인된 금액, 이것을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때 이 사실상 취득가격이라는 것은 이때 이 신고는 이게 이제 허위 신고가 됐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가산세 적용합니다. 가산세를 적용하고요. 확인된 금액으로 세금을 추징하고 또 부족액만큼 세금을 추징하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길게 나와 있지만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1식 2주택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까 다주택의 경우 취득세 세율을 중과세할 때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조정대상 지역 내에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만약에 둘 다 일반적으로는 3년 둘 다 조정대상 지역에 있을 때는 1년 내 처분하겠다는 조건으로 신주택을 취득했었는데 자 근데 이 기간 내 3년 또는 1년 내 처분을 못하게 되면 그러면 중과세율로 추징하고 또 이때는 가산세도 적용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시적 2주택의 경우 그 기간 내 처분을 못했을 때 자 이렇게 가산세 적용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를 신고납부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또는 사실상 취득가격이 확인된 것보다 적게 신고되거나 또는 이렇게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 그 기간 내 처분을 못한 경우 종전주택을 이랬을 때는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자 이 얘기입니다. 길게 돼 있지만요. 자, 그 다음에 가산세 어떻게 적용되느냐? 우리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기한 하루 딱 지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적용됩니다. 40, 20, 10%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25%로 0.025% 지금 현재 0.025%인데 현재 지방세는 일할로 적용되는 납부지원 가산세가 0.025%입니다. 0.025%인데 이게 이제 개정안은 0.02%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게 있어요. 하여튼 아직 개정은 안 되고 있습니다. 0.025% 일단 알아두시고요. 10만분의 25를. 근데 우리 교재가 거기 플러스 100분의 3%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 국세처럼 지방세가 가산금 규정이 납부 불성실 가산세와 통합되는 이것을 전제로 이 교재가 소술이 되는데 우리 2024년으로 연기가 됐잖아요. 자 시행시기가 지방세도 국세처럼 가산금과 납부 불성실 가산세 통합하는 것은 이게 연기가 됐기 때문에 거기 10만분의 25 요거만 남겨놓고 거기 플러스 100분의 3 있죠? 플러스 100분의 3 요거는 삭제합니다. 여러분 요거 삭제합니다. 자, 요거는 아직 요거는 시행이 이렇게 되는 것은 2024년도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요거 삭제하시고요. 예. 자, 그다음에 중과산세 보겠습니다. 납세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자, 밑줄이고 매각의 동그라미요. 그냥 신고하지 않은 게 아니라 뭐까지 했어요? 매각까지 했습니다. 아예 조세 포탈을 하고 작정했죠? 자 그러면 걸렸다 그러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80 밑줄입니다.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해서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됩니다. 가산세부터는 항상 보통 징수죠. 하여튼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매각까지 했다. 그러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싹 포탈. 자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산출세액의 80% 중과산세입니다. 100분의 50으로 바꿔서 나온 적도 있고요. 55페이지 보시면
다음에 과세물건에 대해서는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밑줄이요. 어떤 경우에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느냐? 동그라미 기억번 밑줄입니다. 취득세 과세물건 중 등기등록을 요구하지 않는 재산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중요한 물건이면 등기등록을 요구했겠죠? 자, 중요한 물건이 아니니까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다만 가로요. 골프, 승마, 콘도, 종합체육시설, 요트용권은 제외한다. 자, 여러분 회원권 제외한다. 중과산세 제외하는 것에서 제외하는 거니까 중과산세 제외에서 제외하는 거니까 거기 제외에다가 여러분이 회원권 제외라고 되어 있죠. 제외에다가 돼지꼬리 택냐에서 즉 아닌 건 아닌 건 기죠. 즉 이중부정이니까 제외에서 제외하는 거니까 중과산세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등기등록을 중과산세를 적용합니다. 등기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골프용권을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면 틀려요. 얘들은 중과산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회원권은. 그래서 중과산세 적용한다고 여러분들이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놓으시고 계속 이어서 봅니다. 동그라미 니은번도 매출입니다. 토지 지목변경이나 자 차량, 기계 장비, 선박, 종류 변경, 또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같은 이런 간주 취득의 경우에요.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밭에서 대로 지목 변경한다? 자, 그러면 지목 변경, 허가를 받아 지목 변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싹포탈 이런 게 안 돼요. 간주 취득은. 그래서 이런 간주 취득의 경우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혹시 지목 변경이나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같은 사례 문제가 나왔을 때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 중과산세를 적용한다 그러면 틀려요.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목 변경,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등 이런 간주 취득은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꼭 알아둡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산세 관한 거, 중과산세 관한 내용은 다 중요합니다. 불표시하시고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양가로 3번 장부의 기장 비치 및 가산세 있죠. 요거는 시험에서 장부 등의 작성 보존의무를 법인은 이제 법인이 취득했을 때 법인은 장부 등의 작성 보존의무를 해야 되는데 있는데 보존의무가 있는데 작성 기록하고 보존하는 의무가 근데 이걸 불성실했다 그러면 제재를 받습니다. 어떤 제재를 받느냐 그러면 요거요 산출된 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한 금액을 징수할 세액에 가산한다. 밑줄짝입니다. 그래서 10%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여러분 밑줄짝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100분의 20으로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를 불성실했을 때 100분의 20으로 바꿔서 나오기도 하는데 100분의 10 여기서는 숫자가 포인트입니다. 100분의 10 10% 가산세 이거 포인트고요. 자,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미납부의 통보입니다. 등기등록 관세장은 등기등록한 후에 취득세가 납부되지 않았거나 납부 부족액을 발견하면 여기 다음 달 10일까지 밑줄이요 시장부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자, 이거는 주로 바꿔서 취득세도 나오고 등록면허세도 나오는 지문인데 바꿔서 나온 적이 없어요. 이건 주로 긍정형 오른 지문으로만 주로 나왔거든요. 요거 여러분들이 별표시하시 요거 쫙 밑줄 걸으시고 주로 오른 지문으로 나올 건데 혹시 바꾼다 그러면 여기요 다음 달 10일까지 여기를 뭐 바꿀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등기등록 관세 장은 등기소에서요. 등기등록 관세 장은 여기 이제 등록한 후에 취득세가 납부되지 않았거나 부족 납부한 것을 발견하면 그러면 이제 지자체장에게 통보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달 언제까지요? 10일까지. 한번 요거 오른 지문으로 주로 나오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면세점이요. 자, 밑줄이죠. 상식점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취득가격 50만원 이하는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취득가격이 딱 50만원이면 취득세는 과세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50만원일 땐 부과하지 않는다. 여러분 거기 취득가격 있죠? 거기다 돼지꼬리 땡냐에서 취득가격이 50만원 이하인 거지 취득가격 거기다가 취득가격에다가 돼지꼬리 땡냐에서 산출세액 X 해놓으세요. 취득세 산출세액 50만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러면 틀려요. 산출세액이 아니라 취득 가격이 50만원 이할 때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요. 양가로 2번 있잖아요. 요 양가로 2번 내용은 최근에도 정답 지문으로 나왔었고 또 그 전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 이건 바꿔서 나온 적이 없어요. 주로 옳은 지문으로 긍정형 지문으로 주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한 번만 이해하시면 돼요. 토지나 건축물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내 그에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 취득한 경우에는 각각 그 전후에 취득에 관한 토지 건축물 취득을 한 건의 토지 취득 또는 일구 독립하여 구익이 된 일구 건축물 취득으로 보아서 면세점을 적용한다는 말은 부과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면세점 규정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건 사람들이 잔머리 굴려서 공부하기만 힘들어진 거죠. 자, 만약에 사람들이요 보세요.
양가로 거기에 1번 규정 취득가격 50만 원 이하 과세 제한한다. 이 규정만 있고 양가로 2번 규정이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한 필의 토지예요. 그러면 요만큼 먼저 취득합니다. 취득가격 50만 원. 그리고 요거 취득 후 1년 내에요. 1년 내에 요만큼 또 취득합니다. 48만 원. 그리고 얼마 있다 또 요거 취득합니다. 5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서 50만 원씩 계약서 이만큼 쓰겠죠? 자, 그렇게 잔머리 굴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 이렇게 토지건축물 취득 후 1년 내에 인접한 토지건축물 취득하면 토지 같으면 이것을 전후의 취득을 한 건의 토지 취득으로 봐요. 하나의 한 건의 취득으로 보니까 그래서 면세점 규정을 적용하니까 148만 원, 50만 원 초과했으니까 취득세가 부과되겠죠. 자,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취득으로 봐가지고 면세점 적용한다는 말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면세점 규정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 취득세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그냥 세목 이름만 보시고요. 세율 같은 것까지는 참고조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취득세 부가세목은 농특세 지방교육세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56페이지 제7절 비과세입니다. 여러분 우리 취득세 비과세 별표시 두 개입니다. 독립화 문제로도 나오기도 하고 또 종합문제 속에서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32회 시험에서도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에 나왔고요. 자, 보시면 양가로 1번이요.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의 취득. 그래서요 이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국가지자체 괄호 안에 다른 법률에서 국가지자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하고 그러니까 원래부터 국가지자체에 쓰여야죠. 국가지자체 또 지방자치단체 조합 외국 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 당연합니다. 중요하지만 뭐 형광펜으로 안 그셔도 당연한 거죠.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해서 취득했는데 자기가 자기한테 세금낼 수는 없으니까 비과세입니다. 다만 여기 비추려 대한민국 정부위한 취득의 과세는 외국 정부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32회 시험에서도 나왔었지만 당연합니다. 이것도 국가 간에 있는 상호주의가 적용되니까 우리나라 정부기관이 일본 가가지고 대사관 부지로 쓰려고 문화원 부지로 쓰려고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거기에다 대고 우리 정부에 대한 취득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과세를 해 취득세를 그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와서 뭘 취득할 때 우리도 과세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취득의 비과세면 우리도 비과세,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취득의 과세면 우리도 과세입니다. 밑줄 쫙이고요. 양가로 2번도 자 당연한 겁니다. 중요하지만 당연한 것이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의 귀속 기부 체납을 조건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 시설 취득을 비과세합니다. 자, 요거요 여러분 어차피 국가지자체 것이 될 거잖아요. 제가 부동산 취득해서 서울특별시에 기부 체납하려고 해요. 제가 도로 만들어서 국가에 귀속시키려고 해요. 거기다 대고 세금 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자, 당연히 비과세입니다. 근데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다음에 해당하는 부분은 해당 부분은 취득세를 과세한다. 밑줄이요. 기역번이요. 국가 등의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 증여하거나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돼요. 약속 안 지켰잖아요. 당연히 과세겠죠. 예. 그다음에 니은번이 역시 시험에 나왔었죠. 국가 등의 쭉 밑줄입니다. 국가 등의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 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 체납 대상물의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요. 자, 쫙 밑줄입니다. 요거 당연하죠. 이것도 순수한 기부 체납이 아니라 기부인 테크가 된 거잖아요.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는다. 제가 건물을 지어서 서울특별시에 기부 체납한다고 하면서 30년, 50년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는다거나 아니면 다른 것에 대한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는다거나 그 조건으로 그러면 당연히 과세가 됩니다. 이건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가 됩니다. 쫙 밑줄이고요. 양가로 3번은요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에 해당한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우리 거기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을 보면 이거예요. 결국은 자 위탁자로부터 수탁자 이전할 때 수탁자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이요. 이 수탁자의 취득 대외적으로만 소유권 이전했지 수탁자 믿고 맡은 것뿐이잖아요. 신탁계약 종료면 돌려줘야 되니까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신탁계약 종료로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이전할 때 위탁자의 취득 믿고 맡겠다고 돌려받은 것뿐이죠. 과세되지 않고 수탁자를 변경합니다. 신수탁자의 취득도 역시 얘도 믿고 맡았다가 신탁계약 종료면 돌려줘야 되니까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결론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왜 맨날 신탁 법에 이렇게 하느냐? 거기 두 번째 줄 밑줄입니다.
다만 신탁재산 취득 중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형 부동산 취득은 과세한다 밑줄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거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재산 취득 이거 과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배웠어요. 납세무자에서 주택조합이 조합원형으로 취득하는 조합원형 부동산은 누가 취득세 납세무자였습니까? 조합원. 단지 내 상가나 일반 분양분 같은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부동산, 즉 비조합원용 부동산을, 비조합원용 부동산을 조합이 취득할 때 누가 납세무자? 조합.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재산 취득은 과세입니다. 이거. 자, 그래서 이거는 과세라는 거 밑줄 쫙이고요. 자, 그 다음에 57페이지 여러분 보시면 임시흥행장, 공사현장 사무소 등 임시건축물 취득이요. 임시흥행장, 공사현장 사무소 같은 거 사치성 재산 제외한다는 거 밑줄 쫙이요. 임시건축물이어도 이게 별장, 고우락장 같은 사치성 재산일 때는 자 무조건 과세입니다. 임시흥행장, 공사현장 사무소 등 자 밑줄입니다. 임시건축물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밑줄.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합니다. 자 어떤 세율로 과세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합니다. 밑줄짝이요. 그래서 거기 표 보니까 임시건축물 존속기간이 1년 이내일 때는 1년 이내일 때는 비과세합니다. 자 1년 이내일 때는 비과세고 근데 사치성 재산은 물론 과세고요. 자, 1년을 초과했다 과세하는데 어떤 세율로 과세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에서 또 나와요.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축물, 임시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또 나오는데요. 과세 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은 비과세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게 자 근데 그때 또 재산세 할 때 또 보시고요. 1년 이상이면 과세. 자 비교하는데 여기서 취득세에서 냈던 임시건축물 사치성재산 제외하고 존속기간 1년 이내 비과세. 1년을 초과하면 과세다. 어떤 세율로?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한다. 이거 꼭 여러분들이 또 역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또 별표시해 놓거나 그래서 알아두시고요. 양가로 5번 봅니다. 환매권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 취득이요. 증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유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규정에 따른 동원대상 지역 내 토지 수용 사용에 관한 환매권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 취득 비과세입니다. 자 법령 명칭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이렇게 법률 규정에 의한 이런 환매권 행사는 비과세입니다. 전시 사변의 사유가 발생했는데 국가에서 내 부동산을 증발해갑니다. 자 필요에 의해서 그렇다고 해서 민주국가에선 전쟁 났다고 그냥 뺏어가는 게 아니라 보상금 주고 환매권 주고 가져갔다가 전시 사변의 사유가 종료하면 연락 와요. 환매권 행사라고. 그래서 국가로 갔던 거 환매권 행사 다시 올 때 내 의지로 거래한 거예요? 애초에? 아니잖아요. 그래서 취득세 비과세입니다. 다만 개인 간의 환매권 행사로 인한 거기 보조단에 나오지만 개인 간의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매매로 환매권 행사하는 경우 돈 빌려온 동창들 얘기 드렸는데요. 예, 자 돈 빌려왔으니까 못 받을 것 같으니까 환매 특약 맺고 소유권 이전했다가 나중에 환매권 행사했을 때 자 왔다 가고 갔다 오고 형적 취득 등기는 개인 간의 공짜로 안 해지고 그래서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 특례 세율로 개인 간의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매매로 환매권 행사는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을 뺀 특례세율로 과세합니다. 요거 그 얘기고 보조단 거기 일반적인 환매권 행사 과세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 과세 옆에다가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렇게 관련 법령에 따른 환매권 행사 요거는 비과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양가로 6번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요. 자, 쫙 밑줄입니다. 공동주택의 개수 요 가로가 중요해요. 건축법상 대수선은 제외라는 거 꼭 확인합니다. 우리 세법은 포함 제외 꼭 확인하셔야죠. 공동주택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은 과세입니다. 비과세한다면 틀려요. 하여튼 대수선을 제외한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시가 순액 9억 원 이하인 개수로 인한 취득은 비과세한다는 거 쫙 밑줄입니다. 자, 대수선은 과세입니다. 대수선은 과세 꼭 기억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양가로 7번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을 취득했을 때 이건 뭐 당연합니다. 이것도 자 다음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 상속계 시전에 천재지변, 화재, 교통, 사고, 폐차, 차량 초과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을 상속받았는데 취득세 내라고 하면 안 되겠죠? 동그라미 2번이 2021년 개정돼서 올해 이제 추가된 건데요. 2022년 개정세법인데 상속계 시로부터 3개월 이내 법령이 정하는 사유로 상속 이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차 말소됐어요. 아, 그런데 취득세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이런 거 취득세 비과세입니다. 눈에 한번 익혀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취득세를 다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취득세 이렇게 다 봤고 58페이지로 넘어가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등록면허세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